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제가 오늘은 진천 초평 저수기지 근처에 사또 가든이라는 맛집을 발견했습니다. 네, 어탕국수 민물새우탕이 굉장히 맛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여러분들 오자마자 방송에 걸린 액자라든지 여러가지 뭐 액자들이 걸려 있습니다. 여러분들 뭐 이 사또 가든은 우리 업소는 국내산 살 배추김치만 사용합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고요. 다 국내산만 쓰십니다, 여러분들. 그리고 그 방마다 이렇게 좌식으로 된 테이블이 비치되어 있고요. 그래서 뭐 가족 외식이라든지 뭐 친구들끼리 커플들끼리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. 와, 여러 가지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유명하신 분이 많이 다녀간 맛집인 것 같아요. 와, 그리고 여러분들 초평 저수기지가 바로 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. 저는 오늘 여기서 혼자서 어탕국수랑 민물새우탕을 주문해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과연 맛은 어떨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. 이 반찬도 정말 정갈하게 나오고 무려 8가지 나온다 합니다. 다 직접 네, 만드신 겁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제가 오늘은 그 진천 그 초평에 금호마을이 있습니다. 금호마을 안에 이 초평 저수지가 있는데 정말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뷰를 보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여기 또 숨은 맛집 있다고 해서 바로 제가 알아보고 이 사또 가든이라는 맛집으로 찾아왔습니다. 제가 오늘 이렇게 주문한 메뉴는 이 어탕국수랑 민물새우탕입니다. 여러분들 혼자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여러분들 실제로부터가 다 국내산 쓰신대요. 그래서 저는 국내산 쓰는 맛집에 믿습니다. 일단은 어탕국수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어탕국수고 이게 새우탕입니다. 여러분들 와, 이 어탕국수 과연 맛은 어떨지. 이야, 제가 일부러 손님이 없는 시간에 맞춰서 방문했습니다. 손님이 많으면 정신이 없으니까 평화롭고 조용하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뜨거우니까 조심조심. 이야, 이 가격이 얼마더라? 8,000원, 12,000원. 와, 와, 야,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가 있는지. 와, 와, 정말 맛있습니다. 반찬도 8가지 정도 나오는데 밑반찬 다 사모님,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. 돼지 감자, 뭐 장콩, 배추김치, 갓김치, 양파, 무김치, 뭐 열무김치 등 여러 가지 맛있는 반찬이 있네요.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, 이 어탕국수 일단 국물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. 와, 진짜 밥도둑이 불러일으킵니다. 와, 대박. 와, 와,
반찬 반찬 김치랑 이게 바로 돼지감자입니다. 이렇게 해서 한 입에 먹으면은 어떤 맛인지. 와. 네, 그 다음에는 민물 새우탕입니다. 이게 또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이야. 보자. 야, 이 새우가 한가득 있습니다. 대박. 와, 정말 맛있겠는데? 수제비까지 같이 들어있어요, 여러분들. 이야. 바로 먹어볼게요. 와, 진짜 맛있겠다. 와, 여러분들 아까 전에 그 뻑탕국수는 깔끔한 맛이었다면은 이 민물 새우탕은 시원하고 얼큰하고 그냥 딱 소주 안주네. 밥으로 먹기도 괜찮아요, 여러분들. 와, 대박이다 진짜. 와, 그 이 새우가 한가득 들어있어서 진짜 식감이 재밌어요, 여러분. 와, 여러분들 새우 드실 때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후후 불러서 드셔야 돼요. 와, 너무 뜨겁네. 수제비, 수제비.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, 여러분들 밥 한 그릇 다 먹고 또 한 공기 더 먹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한 입에. 와. 아니, 그냥 넣어서. 이 국물이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아 드시면 되거든요. 한 입에. 와, 이 정도면 그냥 반찬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. 맛입니다. 와,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어탕국수하고 새우 민물 새우탕을 먹어봤는데, 와, 여러분들 김만 안 하겠습니다. 존맛탱입니다. 제가 혼자서 밥 두 그릇 다 먹었습니다. 와, 그래서 여러분들 진천 초평에 오시면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맛집은 사또가든이에요. 어탕국수하고 제가 민물 새우탕 먹어봤는데 둘 중에 꼭 하나를 고르자면은 둘 다 맛있었지만 어탕국수를 더 강력 추천드립니다. 제 스타일이었기 때문입니다. 이상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또가든 꼭 가보자.